아, 혹시 우세요? 목소리가 좀 아니요, 아니요. 떨리시는데. 저는 중수가 좋고 중수를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패치로 봐서는 중수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 일단은, 네, 디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집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집속 스킬로 아이덴티티인 코어 세 개를 모아서 네네. 해방 스킬로 터트리는 약간 구조거든요. 아. 여기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디트는 원래 좀 느려가지고 이게 모션을 최대한 줄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단 말이죠. 집속기를 최대한 빨리 쓰고 해방기를 터트려라. 이게 그 집속기를 쓰는 목적인데. 제가 디트를 잘안 해봐서, 근데 이번에 다 고루고루 분배가 됐잖아.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 디트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진짜 제 주관인데 제가 다안 쓰는 스킬에 박아놨어요. 아, 그래요? 그 본인이 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안 써요? 근데 디트의 집속기 같은 경우는 네. 취향이 많이 타가지고. 아, 난 디트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인듀얼 이번에 패치된 걸딱 보니까 엄청 되게 좋아진 것 같아. 그렇죠. 3코어를 한 번에 주는 것도 그렇고, 1트4가 원래 넓은 타격이라고 해서 범위가 늘어나는 그게 있었는데, 그냥 인주의 범위를 아예 늘렸잖아요. 그리고 뭐 도발도 뭐 호불호가 많은데, 전 되게 좋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인주는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퍼스. 자, 퍼스가 이번에 보면은 뇌진탕 트라이포드가 바뀌었고 나레가 절대적인 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데미지가 좀 깎였습니다. 대신에 쉬워졌어요. 맞나요? 퍼스가 사실 메인 얘기거리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어. 퍼스 딜은 안 내려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차피 무절제도 쓰는데 무절제에서 데미지가 올라가서 그걸 상쇄되나 보네. 사이즈믹이 바보가 됐죠. 사실 사이즈믹이 네. 퍼스랑 디트의 밥줄 스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딜이 거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아, 혹시 우세요? 목소리가 좀 아니요, 아니요. 떨리시는데. 지금 뭐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사이즈믹을 아예 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아예 그냥 망가졌나 보나, 스킬이. 어스이터는 어때요? 차지로 바뀌고 데미지가 좀 많이 상향된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써보셨나요? 어스이터 진짜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본 섭에서는 사실 어스이터는 그냥 피면기에다가 괴랄한 무력화 그걸로 약간 썼었는데 이제 좀 메인 딜링기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보스 면상에서 2초 동안 딱 기를 모아서 딱 정확히 박아야 되니까 듣기만 해도. 이게 근데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퍼스는 앞으로 좀 가거나 뭐 약간 각을 아, 저희가 조절할 수 네네네네. 있는데 어스이터는 약간 그 일식 아, 느낌으로 약간 태양이랑 방향 달이 전환도 약간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 어제 5시간 동안 테스업을 쳐봤거든요. 좀그 많이 해보셨네요? 트리시온에서 예. 네. 아 제가 먹던 맛이랑은 아예 달라져가지고 치트 반반이라는 게 신속을 거의 안 주고 네. 그냥 딜 뽕만 보겠다 이거잖아요. 나는 그죠, 그죠. 숙련도 자신 있다 이런 디트까지 나온 마당에 숙련도가 엄청 끌어올린 상황에서 응애를 뭐 어떻게 만들어버렸네. 보면은 난이도 측면에서의 어떤 좀 그런 평준화를 시켰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아 근데 이것도 레이드를 사실 돌아봐야 할것 같긴 한데 뭐 네. 피아노다 피아노다 하는데 지금 사실 헤드에서 저 풀스윙 어스이터 네. 사이즈믹 퍼스를 다 박아야 되잖아요. 이게 난이도가 날의 달벽에 비해서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약간 욕심일 수 있는데 리턴을 좀더 줬으면 어땠을까? 별점 5개 중에 별점을 준다면 몇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패치? 저는 그냥 아예 안 주고 싶어요. 아, 0점. 네, 저는 진짜 디트를 어떻게 보면 영수증 숫자 하나 보고 강화하고 백 맞추고 했는데 뭐 테스업에서 쳐보니까 아예 다른 캐릭이 되어 버려가지고. 자, 일단은 중수 디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중수 디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중수 디트는 차징 스킬을 안 씁니다. 즉발로 바로 빌사이클을 막 돌리고요. 아이덴티티 게이지가 100%를 다 차게 되면은 중력 수련 아이덴티티를 켜서 그 자리에서 망치를 보스 머리에서 계속 때리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약간 아,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돈가스 망치질이 그게 중수 디트군요, 그냥. 예, 그게 중수 아. 디트입니다. 그러니까 3코어를 모아서 그 코어로 해방을 한번 때리면은 그 해방기를 씀으로써 아덴이 조금 차고 뭐 이런 식으로 아덴을 채워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저는 이제 방금 중수 디트에 대해서 처음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헨코라는 트라이포드를 다 삭제를 시키고 코어를 확정 코어로 줌으로써 좀더 아덴을 빨리 채울 수 있게 패치를 해서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제 생각은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왜안 좋아진 거예요? 중수가? 저희 중수는 밥줄이라고 할수 있는 사이즈믹 스킬이 원래 이 사이즈믹 해머라는 이 트포 자체가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딜트포였는데 첫 번째 딜트포가 두 번째로 내려가면서 딜트포가 세 개였던 게두 개로 줄어드니까 딜이 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주력 스킬이 아예 그냥 박살이 나버렸네. 그냥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그냥 분망 챙기려다가 중수를 죽여버렸네. 원래 저희는 4집 4회를 해요. 4개의 해방기 스킬을 사용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좀 많이 퍼져 있는 게 어스이터거든요. 이 어스이터 스킬이 원래 그냥 무력화로 집어넣을 때도 있고 네. 아니면 강인함으로 이제 해가지고 피면을 하거나 해방기 스킬 다 놀고 있으니까 어스이터로 그냥 코어가 다안 쳤어도 한 개만 쳤어도 훌 돌리려고 때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어스이터 스킬이 또 차징으로 차지가 변하면서 저희가 두 개, 두 가지를 이렇게 뺐었어요. 야 이거는 게임 운영자가 중수 디틀을 아예 안 해보는 것 같은데요? 중수가 슈차는 쓰긴 쓰나요? 잘안 써요. 분망까지 같이 챙겨간 쌍짓각으로 챙겨가는 분은 있어도 중수인데 슈차를 챙겨가시는 분들은 크게 많이 없긴 했거든요. 아이덴티티마저도 언급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좀 그렇고 네. 중수들은 딱 그거 한 가지만 딱 말했어요. 중수 딱 키자마자 보스가 이동을 하면은 저희도 이동하는 순간 공속이 초기화된단 말이에요. 그것만은 패치만 되면 저희는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저희는 네 오히려 반대로 사이즈믹이 이제 딜이 반토막이 나면서 아니 수바 이렇게 즐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고사리 같은 플레이를 갖다가 제가 판교에 똥 싸겠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했다. 중수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게임 접는다 하신 분들도 있고 음악으로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제 체념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 그렇습니다. 디트를 접으시진 않으시죠? 저는 중수가 좋고 중수를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패치로 봐서는 중수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음악으로 이동을 해야 될까 하면서 아니면은 혹시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제 관계자분들이 좀 보시고 만약에 사이즈믹 롤백을 해주시거나 하면은 계속 중수로 남을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거.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디틀 안 하니까. 분망 쪽은 무슨 느낌이냐면 행코 삭제시켜주고 우리도 딜러 올때좀 편하게 해달라 하다 보니까 패치가 이런 방향으로 간 거야. 그래서 상위 유저에서 불편함을 못 느끼고 딜 하시던 분들한테는 손해야. 근데 편의성을 달라 한 사람들한테는 이득이야. 그러니까 마냥 분망들 니들이 원하는 거다 패치해두는데 말 존내 맞네 이럴 게 아니라 층이 있잖아, 층이. 또안 맞는 게 있죠. 근데 중수는 그냥 가만히 분망들 뭐 패치당하네?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망치 꽂힌 거야. 중수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다 죽었어 그냥. 이거는 좀 크게 다뤄져야 될것 같고 또 직업 게시판에서 좀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서 좋은 패치 방향으로 좀 이끌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예.